안녕. 미생이들의 고민 사연을 가져봤어. 내가 누구냐고? 나는 쑥쌤이야. 이번 고민 사연은 어떤 남학생이 우리 학원을 직접 방문해서 상담한 내용이야.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 사연 내용을 이야기해보려고 해. 자, 원땡땡 미생이의 고민 사연이야. 한번 읽어보겠. 구미에 살고 있는 고3 미대입시생입니다. 고2 초반에 미술학원 다니기 시작했고 건국대 디자인과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고2 때 내신 4등급, 모고 3등급 정도의 성적을 유지하며 열심히 꿈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생겼습니다. 고3이 되고 나서 모고 성적이 4등급으로 떨어졌는데 다니던 미술학원에서 수도권 정시에 가망 없다면서 수시에 끝내라고 하네요. 4등급으로는 수도권 낼 생각조차 하지 말라네요. 제가 알기로는 건대 기디는 문제 유형도 좀 다르던데 학원쌤은 기디는 다 똑같다고 하시면서 제가 건국대 가고 싶은 걸 못마땅히 하시는 눈치예요. 저는 건국대 가고 싶은데 진짜 가능성이 없나요? 수시에 끝내야 할까요? 라는 사연이야. 아, 그래. 꼭 이런 학원 있더라. 학원에서 이렇게 상담받으면 진짠 줄 알지?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 오류가 있어. 첫 번째 오류, 빠밤, 등급만으로 판단하면 안 되지. 이 학생 수능 모고 성적이 4등급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성적표를 봤는데 성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더라고. 보통 수능 모고 성적을 물어보면 등급으로 많이 얘기하잖아? 근데 잘 봐. 실제로 대학에서는 표점이나 백분위 점수를 변환해서 반영되는 경우가 더 많아. 그러니까 더 정확하고 쉽게 기준을 잡기 위해서는 표점과 백분위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실제 합격자들의 성적과 비교해보는 게 좋겠어. 다시 정리하자면 3등급이냐 4등급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표정과 백분위가 더 중요하다는 이 말씀. 그리고 건국대는 국어 50%, 탐구 30%, 영어 15%, 한국사 5%가 반영되는데 내가 알기로는 작년에 백분위 70인 학생도 합격을 했었어. 그렇다면 네가 국어랑 탐구가 백분위 75 정도 나오잖아. 그래서 합격자 성적과 비교했을 때 네 성적으로 수도권 대학을 절대 갈 수 없다라는 가망성이 없다는 그 선생님의 말은 정말 말도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으실 거야. 실기에 자신이 없어서 성적대를 더 높게 잡은 것일 수도 있고. 다 나와 있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입시 분석 안 해? 어쨌든 원땡땡에게는 성적만 놓고 봤을 때 건국대를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줬어. 자, 이제 남은 건 실기야. 건국대 기디에 대해서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추천드립니다. 건국대 합격 분석 영상 좌표 찍어드릴 테니 꼭 한번 보시고요. 다 같이 TV 구독하셔서 미대 입시 정보 많이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은 뭐다? 너 건국대 갈 수 있으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 됐지? 패스. 아, 맞다. 까먹을 뻔했다. 두 번째 오류를 얘기 안 했는데, 그지? 빠밤. 기디는 다 똑같은 거라고 말씀을 하셨다는데 아, 여기서 딱 드러난다. 솔직히 이 영상 보고 있는 미생이들 너희들 다 잘 알잖아. 대학별로 문제 유형이나 문제 난이도가 조금씩 다르다는 거. 지금 이걸 다 풀어서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다 같이 TV 영상 계속해서 잘... 마인미에서는 미래입시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미생이들의 사소한 고민들까지 사연으로 받고 있어. 채택되어 사연이 소개되면 진심 어린 조언과 함께 소정의 선물도 주고 있으니까 아래 댓글창 또는 이메일 주소로 답답했던 부분들, 궁금했던 고민들 사연으로 많이 많이 보내주길 바래. 그럼 다음에 또 만나자. 마, 이게 미래입시다.